새 주인 찾기 나선 펜택이 존폐의 기로에 몰렸습니다. 펜택 매각 주관사인 삼정 회계 법인에 따르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한 곳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본 입찰 유찰로 20년을 이어온 벤처 신화 펜택은 최악의 경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한때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벤처 신화, 펜택의 매각 본입찰이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펜택은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펜택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펜택을 실제 인수할 투자자를 찾아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입찰이 아닌 1대1 협상으로 전환하고 직접 투자자를 만나 인수 가능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당초 공개 입찰 방식으로 펜택 매각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내외 기업 두 곳을 비롯해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제 최종 입찰에 이름을 올린 곳은 없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펜택이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결과 법원은 당장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실제 인수에 관심 있는 투자자를 먼저 찾아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한은 다음 달 초중순으로 앞으로 3주면 펜택의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지난 본입찰 과정에서 인수 의향서를 내지 않았지만 펜택 인수에 대해 한 번이라도 논의한 기업을 후보군에 두고 1대1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아직은 확실히 펜택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는 투자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펜택 인수를 진지하게 고민할 투자자를 만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해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한 번의 유찰로 인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실제 관심 있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펜택은 앞으로 2, 3주 안에 인수 의지가 있는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상 기업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벤처 신화 펜택은 청산 절차 돌입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